에휴, 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어호!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정치인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기업인들 사람을 존중하게 하시고 언론인들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법조인들 양심을 지키게 하소서.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 정치인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기업인들 사람을 존중하게 하시고 언론인들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법조인들 양심을 지키게 하소서. 시민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토요일날 촛불집회 때 정말 목청이 터져라고 주가 조작, 잔고 조작, 도로 조작, 이제는 명품 뇌물수까지 받냐, 인사계획까지 하냐, 천인공노할 범죄자고 그 천인공노할 범죄에 대해서 한동훈이 나는 모른다라고 했다. 아주 나쁜 놈이다. 목소리를 높이다가 목이 완전히 지금 가버렸습니다. 근데 또 방금 전에 아침 오마이티비 방송을 70분, 방금 전에 서울소리 방송을 80분 하고 왔더니 목이 또 맛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뉴스공장 민생상황실에서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두 분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김호중 공장장님한테 밀려서 항상 컨텐츠를 두 개씩 세 개씩 준비했는데 하나씩 밖에 발언을 못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오늘 이분들이 뉴스공장에서 말씀 못한 거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목이 아픈 관계로 침묵을 한번 할까 합니다. 와, 뭘 침묵을 해. 예, 여러분 어서들 들어오시고요. 전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과정 평가원장을 했던 교육 전문가 성기선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인기가 많은 분이죠. 뉴스공장에서 보건, 의료뿐만 아니라 복지, 또 나머지 민생, 또 역사 이슈까지 모두 통달하신 분입니다. 정영준 재활의학과 전문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원래 민생상황실은 정규석 녹색이나 사무처장까지 압색당한 분 있잖아요. 사무실도 압색당하고 핸드폰도 뺏기고 태블릿 PC도 뺏기고 집도 압색당한 그 불쌍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지금 녹색연합에 큰 일이 생겨가지고 일하러 압색당한 거 아니에요, 지역으로 지금? 내려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좀 어려운 일이 생겼나 보니까 사무처장이 나서 해결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좀 이따가 뒤에 송년범이라고 쓰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4시 하면 잘 됐어요. 네, 4시 됐어요. 하면 이야기가 분산되는데 너무 좁아가지고 오늘 두 분이서 이야기를 마구 하면 됩니다. 아니 뭐 마구 할 건 없고 일단 그래도 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안진걸TV가 지난주 금요일에 임세식당TV랑 연합해가지고 MBC 전 장인수 기자님 오셔갖고 이 명품수수 이 김건희 이 구속 수사 뭐 그 취장 과정에서 미처 공개하지 않은 이야기를 해갖고
생방송만 3, 4만명 재방송만 14만명 해봤어요. 아, 네.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안녕TV 임생신당TV 완전 떠버렸습니다. 예, 우리 자매TV 중에 인사이트TV까지 예. 그렇게 잘 올라가다 오늘 뭐 재미없는 얘기하면 또 쑥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걱정입니다. 지금부터 재밌게 하셔야죠. 제가 지금 제가 출연료로 그 귀하디 귀한 신영복 선생님 서화 달력까지 준비를 해놨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것도 두 개나 예. 이제 밥값을 하셔야죠. 또 저녁, 아, 저녁도 이 동네에서 장사 맛집인데 장사 안 되는 집 힘실을 주려고 준비해놨잖아요. 그렇습니다. 동네 경제 살리려고 예, 다 준비해놨습니다. 여러분 어서들 들어오시고요. 이제 성 교수님하고 우리 정영주 의사님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하시죠. 그래도 예, 간단하게 뭐 예. 길게 해도 되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 가톨릭 대학에서 교육학 가르치고 있는데 예. 이번 주가 이제 그 학생들 기말 시험 기간이라서 오늘 저 학생들 수업 안 하고 시험 치는 거 이렇게 보다 왔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고민스러운 특히 이제 이 학령 인구의 축소 또 저출산 이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교육비라고 그러잖아요. 주거비 그다음에 취업 교육에 관련된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못 하는데 시험도 좀 쉽게 내고 사교육비도 좀 적게 들게 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그런 교육 그런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0년 21년 2월까지 한 3년 반 정도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을 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포항 지진 때문에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또 그 2020년 3월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개학 연기되고 뭐 온라인 개학하고 그다음에 수능을 칠 수 있을까 뭐 그런 걱정했을 때 수능을 치고 뭐 그렇게 해서 수능을 4번 관장했습니다. 물론 이 수능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통과 이례처럼 돼 있는데 학생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 이상이죠. 경쟁 사회에서 한 칸이라도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경쟁의 치열한 장면인데 참 여러 가지 한계도 많고 우리 교육을 왜곡시키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어떻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교학점제도 만들고 2025년부터 특목고도 없애고 일반고로 전환하고 거기에 맞는 입시제도를 개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교육부가 입시 시안으로 발표한 내용들이 여전히 상대평가를 강조하고 지금의 수능보다 훨씬 더 뭐랄까요 좀 과거 지향적이랄까요 뭐랄까 그 선택권도 없애버렸고 오히려 훨씬 더 학생들이 입시 위주의 교육에 더 매몰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뭐 며칠 안에 아마 그 대입 제도에 관련된 기자회견도 할 예정인데 어쨌든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 앞으로 10년, 20년을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뉴스 공장에서 못한 얘기 오늘 좀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마 정말 1인당 우리가 한 3, 4분도 안 되잖아요. 아유, 그럼요. 원래 배정 시간이 20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4명으로 나누면 4, 5, 20인데 그중에 김호준 한 3분의 1 정도 하기도 하고 근데 또 20분도 배정이 안 돼서 18분이면 5명으로 나누면 5, 3, 15. 그렇죠. 거의 3분. 좀 말도 좀 느리다 보니까 말 좀 빨리 하라고 안진걸 수장 수준으로 말하라고 네, 근데 저는 조금 먹었어요. 참. 제가 처음에는 앞부분에 하다 보니까 막 이슈가 길어지니까 제가 뒤로 갔더니 저는 어쩔 때 막 2분. 2분인데 많은 말을 하니까 이제 가능한데 우리는 좀 점점 빼다 보면 할 말 다 잃어버리고. 진짜 점잖으신 분들이잖아 원래. 그럼요. 우리 범진보 개혁 진영에서도 정규석 처장님, 녹색연합 보건의단 전합의 우리 정영준 정책실장님. 우리 성기성 교수님 점잖은 분들이거든요. 저하고는 스타일이 다른 분들이거든요. 진짜 전문가들이고. 저 별로 점잖지 않습니다. 저는 아예 사실 그 알고 보면 점잖지는 않은데 길거리 적폐설이고 예. 안진걸 소장에 비해서는 우리가 점잖은 게 그럼요. 상대적인 거니까 야 이렇게 재질 안 했어요. 재질 안 하고 공장장님 말을 해야 이렇게 되면 뭐라냐 아이고 그
긴속에는 교육원론 창에서 가서 하시고. 그러니까 저도 막 그러잖아요. 뚝뚝 막 저도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안진걸 TV하고 임생식당 TV 가서 해라고 막 그러잖아요. 공장장님이 공장장님아 우리 너무 탄압하지 말아라. 시간 좀 늘려주세요. 시간 좀 늘려라. 민생 상황 시간 좀 늘려라. 이번 주 목요일날 제발 늘려라. 자 이제 진짜 정영준 선생님도 좀 자기소개 길게 한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예, 뭐 저 길게 할 게 별로 없고 뭐 보건의료단체연합이라는 단체에서 그 단체가 위원장하고 있고요. 예,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이제 그 보건의료 전문가 시민단체들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도주의 실천 이사협의회, 네. 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세상을 위한 뭐 치과의사회, 뭐 청년한의사회, 뭐 노동건강연대. 그리고 저희 행동하는 간호사회 이렇게 식으로 각 직능별로 와. 시민단체들 모여 아니 제가 우리 보건의료단체연합하고 참여했는데 한참 연대할 때는 간호사 조직은 안 들어와 있었거든요. 이제 들어왔네요. 예예. 예. 그러니까 그때 건약 그 유명한 약사회 예. 건약 건치 예. 인의협 세 개 중심이었고 그다음에 청한한의사회 예, 청한 이렇게 네 개였거든요. 그리고 그 네 개가 보건의료단체연합을 만들었거든요. 이번 중대기업 처벌법 이런 거 열심히 하시는 이제 우리 노동건강연대. 그렇죠. 거기도 이제 예.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예, 거기는 이제 그런 산업재해나 그렇죠. 직업 예. 노동건강들 예. 예, 보건 직업, 아니 그게 뭐라 그러죠? 직업 전문이라 그러나요? 직업 환경 이학과 전문의들도 아, 계시고. 직업 환경 전문의. 그 외에도 거기는 이제 노무사분들이나 예, 알고 이런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이제 의료인 단체는 아니고요. 산업재해와 노동 보건 관련돼 있는 이제 단체고 그리고 이제 행동하는 간호사회가 예, 최근 5년 전에 이제 저희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늘었어요. 그렇죠? 그건 의미 있잖아요. 어떤 연대 기구가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쪼그러들거나 막 해체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휴면화 되거나. 근데 보훈의료 단체연합은 정말 귀중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저희 단체들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이 다 이제 뭐 인도주의 실천 이사협의회부터 시작해서 80년대 이제 87년 민주화 운동의 성과로 사실은 그 전후에 대부분 다 만든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저희 그런 고문 피해자들이나 아니면은 저희 뭐 수은 중독해서 돌아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연대하려고 하면서 이제 뭐 의사, 약사, 뭐 치과 의사, 뭐 한의사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뭐 국민들께서 어쨌든 그래도 저희들이 이렇게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많은 성원해 주시고 또 주요 쟁점이나 이런 것들을 생겼을 때 저희들이 좀 나서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의 도움이 또 있어서 예.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훈의료 단체나비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 또 소개하고 싶어도 뉴스공장에서는 단체 소개도 안 돼. 그냥 처음에 우리 처음에 있을 때 그랬잖아. 그냥 녹색연합 환경단체 정규석 보건의료단체연합 보건의료단체 그냥 보건의료단체야. 더 이상 소개가 없어. 의사 출신 정영준 교육전문가 그냥 교육언론 창은 한번 그래도 소개할 시간 그렇죠. 잠깐 줬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생긴 매체라니까. 민생경제부소는 아예 단체 소개도 안 돼. 그냥 아는 걸로 그냥 안진걸 그냥 안진걸 바로 말해. 바로 말해. 김건희 뭔 잘못했어. 바로 말해. 막. 워낙 유명하니까. 고속도로 게이트. 공흥지구. 어떻게 된 거야. 바로 말해. 오늘은 그래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너무 좋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우리 교수님이 개인적으로나 교육언론 창의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분야 또 정영준 의사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제일 열심히 대응하고 있거나 공부하고 있거나 주력하고 있는 분야 또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제일 열심히 하는 거. 아 보건의료 노조는 보건의료 단체연합에 안 들어와 있나요? 아 뭐 뭐 조금 말씀드리면 예전에 같이 하다가 옛날에 있었는데 예, 제 기억이 근데 이제 맞는데요. 뭐 벌써 한 20년도 전에 워낙 단체 조직 크잖아요. 거기는 크고 또 예 당사자 조직이어서 아니 당사 조직. 그러니까 그 조합원만 거의 뭐 지금 10만 명 가까운 산별 예, 노조가 예, 아주 예, 큰 예. 산별 노조지 않습니까? 예. 보건의료 노조는 뭐 별도로 본인들 사업해도 연합 이나 연대 안 해도 뭐 충분히 네. 본인들의 역할을 해야 되고 노동조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노동조합도 본사업이 워낙 많은데 연대 사업들은 또 다른 연대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노조는 보건의료 단체라서 나가서 일종의 이제 자매 연대 단체로서 예, 네. 뭐 보건의료 연대 이제 다른 모임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도 있고 지금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도 있고 뭐 그런 곳들에 다 같이 하는 것이죠. 이야기 나온 김에 지난주 금요일 날
MBC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지금 저희랑 경쟁 시간대인데요. 아, 그러네요. 경쟁 프로그램이에요. 아, 그러네요. 거기는 이제 막 동접이 한 2만 명 뭐 동접이 2만 명이 넘는 범진보 진영의 방송은 뉴스 공장이 15에서 20만 명. 그다음에 매불쇼가 5만에서 10만 명. 그다음에 스픽스가 많이 나올 때 3만 명을 돌파했어요. 2만에 3만 명. 많이 드시네요. 그 세 개밖에 없어요. 동접은 안중근 TV는 저희는 동접 1,000명, 2,000명. 그리고 이제 재방송 근데 재방송이 저희는 세요. 어쨌든 주말에 제가 이제 조금 심층 분석하거나 아니면 투쟁 이슈 하면 많이 봐요. 근데 뉴스하이킥도 보니까 2만 명 안팎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방송이에요. 나중에 누적해서 수십만도 보시지만 수백만도. 아, 그 시간에 막 몇만 명이 접속하고 있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 그리고 뭐 공중파니까. 뭐 뉴스하이킥은 라디오로도 이미 접속을 수십만이 하고 있으니까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보건의료 노조가 지금 농성하잖아요. 국회 앞에서. 아, 예, 예. 그 공공병원 다 죽게 생겼다면서요. 코로나 때는 그렇게 부려먹더니 지원 뭐 하는 게. 국민들이 다 덕분에 캠페인 막 하고 와, 고맙다 했는데 그 이야기부터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뭐 제가 이거는 그전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공공병원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이 사실 거의 끊겼죠. 근데 이제 공공병원이 이전보다 상황이 지금 안 좋아진 이유는 코로나 이전에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반적인 저희 뭐 배 아파서 내과 진료, 뭐 소아 환자 소아과 진료, 뭐 어디 뭐 팔다리 어깨 아프시고 뭐 부러지면은 정형외과 진료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2020년에 코로나 생기고 나서 공공병원은 다른 민간병원보다 달리 모든 병상을 다 코로나 환자만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의 그런 진료 시스템이 완전히 다 이제 중단이 되고 코로나 전담 병원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코로나 전담 병원이니까 당연히 정부에서 뭐 적자가 나도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뭐 정형외과 의사, 내과 의사, 뭐 소아과 의사 할 것 없이 전부 코로나 환자 다 보라고 했는데 이제 작년에 윤석열 정부 집권하고 나서 이 공공병원에 대한 어떤 추후의 어떤 지원책이나 아니면 정상화를 위한 어떤 과정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코로나 보상 지원이나 아니면 병실이 안 찼을 때 보상하는 그 금액들을 다 삭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19년 정도에 일반적인 공공병원의 한 병상이 한 80% 정도 차 있었다. 공공병원이 보통 병상이 아주 뭐 저런 서울에 있는 저런 빅5 병원처럼 막 90% 이상 이렇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80% 정도 맞춰져 있어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 정도 수준으로 맞춰져서 이제 어느 정도 흑자가 났었는데 지금은 60% 수준이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매달 엄청난 적자가 발생하죠. 아, 병실이 예, 병실 80% 정도를 채우고 있었는데 그때는 60% 정도를 채운 환자가 거예요. 자기 부담금 내는 건 병원 수입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보통 저희가 병원을 이야기할 때는 병원의 이제 병상 회전율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데 병상이 예를 들어서 200개 정도 되는 병원이면 거기서 이제 예전에는 160명 정도의 환자가 항상 입원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120명 정도가 입원하니까 그 40명 정도와 관련돼서 사실 인력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수입은 줄어드니까. 아니 그러면 그 적자를 공공병원의 경우는 어떻게 메꿉니까? 그래서 과거에 돈을 빌렸대요. 막 빌리고 그랬대요. 아니 공공성이 있으면 국가에서 들어오는 예산이 있어야 그 메꾸고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착한 적자 이야기가 나온 게 2013년에 우리 지금 그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 옛날에 경남도지사 시절에 진주의료원 적자라고 하면서 그 폐원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약간 논란이 있었어요. 그 지역의 공공병원이자 그 당시에도 하는 역할이 뭐 이런 저소득 취약계층 진료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후에 또 메르스 같은 게 또 생겼을 때 또 그렇죠. 메르스 환자 전담 진료라든가 뭐 이런 걸 하는데 그 병원을 날려버렸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착한 적자와 관련돼서 이 적자가 공공성이 있고 하면 이제 보존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정부 들어서는 일체 지금 그런 예산들이 다 삭감이 되고 그리고 기존에 훨씬 더 적자가 지금 심해진 상황에서 그거를 보상할 수 있는 기전들을 하나도 안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공공병원 일반이 그렇게 해서 한 천억 원 정도 지금 적자가 누적이 돼 있어서 거기서 일하는 이제 의료인들 특히나 뭐 의사들은 돈 많이 받고 뭐 산다고 쳐도 거기서 일하는 간호사, 뭐 치료사, 뭐 저희 이제 행정 지원해 주시는 분들 다 지금 직원들. 문제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지금 대표적으로 제가 방송 많이 나와서 이야기했지만 성남시 의료원 같은 경우도
지금 국민의힘 시장인 신상진 시장 이분이 이제 의사 출신이긴 합니다. 막 없애버리려고 하지 않나요 그 사람 예. 지금? 그걸 민준표처럼? 그러니까 없애버리자는 말은 차마 못하니까 이게 왜냐면 시민들의 엄청난 지지가 있는 병원이잖아요. 그리고 병원을 가서 보시면 알지만 성남시 의료원은 건물도 되게 좋고 근데 이 성남시 의료원이 개원을 한 게 2020년 7월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그때 이제 시기에 개원을 했으니까 당연히 코로나 전담병원으로서 역할을 쭉 했죠. 이제 일상 진료로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원장 그 임용 안 한 지 지금 거의 1년 3개월 됐고요. 시장 당선되자마자 작년 그 6월인가 되자마자 이 시장이 곧장 한 이야기가 이거를 위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위탁을 저는 반대하지만 최소한도 위탁의 실체가 있으면 한번 이야기는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뭐 어떤 뭐 대학병원이나 뭐 어디서 이 성남시 의료원을 위탁하겠다는 실체가 없어요. 위탁하겠다는 데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요즘에 이 코로나 이후로 의료진 구인이 어렵고 그런 대학병원들도 본인들 지금 그 저희가 이야기하는 펠로우라든가 아니면 임상 교수들도 지금 구인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병원을 위탁해서 운영할 지금 여유가 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3개월 동안 병원에 병원장을 임명을 안 하면서 이거를 그냥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의사 출신인자가 지난주에 저 성남 가서 무슨 토론을 해보니까 그 시장에 대해서 막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 막 자기로 예전에 이재명 뭐. 시장 때 만들었던 지원금들 있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금. 예를 들어서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은 그 지역의 청소년 아닌가요? 학교에만 지원하지 말고 학교 밖에서 지원해야 되고 진짜 그렇죠. 중요한 분들이죠. 그걸 다 지금 제로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의 예에 불과하고 지금 얘기한 의료에 대한 거라든지 복지에 대한 거라든지 교육에 대한 거 청소년 문화예술 전부 다 이재명 때 했던 걸 다 자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새로운 일 안 한대요. 그냥 기존에 했던 것을 삭제하는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공공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그 왜 공공성을 지켜야 되냐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의료도 마찬가지고 공공성이 실종된 거예요. 국가가 할 일이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 책에 보니까 이래서 나더라고요. 정권을 빼앗긴 게 아니라 나라까지 빼앗겨. 나라까지 빼앗겨. 왜냐하면 국가라는 게 공공적인 공공의 영역이잖아요. 원래 이 퍼블릭 공화국이라는 게 퍼블릭이잖아요. 리퍼블릭이잖아요. 리퍼블릭의 이게 어원이 그렇죠. 퍼블리카 라틴어로. 예, 예. 그럼 퍼블리카는 뭐냐? 공공적인 거, 프라이빗이 아니라, 그렇죠. 예, 사적 그렇죠. 국가는 사적인 걸 사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공공적인 것을 해결하는 것, 그게 국가고 공화국.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 사회가 그대로 놔두면은 부익부 빈익빈 이 계층 간 계급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사회적인 불안감 조성되고 사회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이제 시장의 원리가 아니라 정부가 개입하고 국가가 네, 개입해서. 네. 조정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신자유주의가 막 들어오면서 정부의 역할이 최소화되고 시장의 논리를 가라 그런 입장에서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정부 들어서는 일단 사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라는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회가 없어요. 사회가 소사이어티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 그냥 그러니까 그 이제 정글이 정글.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소사이어티가 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이분들은 이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어떤 공동체고 어떤 그런 규모가 있는 어떤 집단이라는 건데 이런 게 존재하지 않고 개인만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는 맞아요. 사람들이 집권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의료 부분도 당연히 이게 사회보험으로 하는 거잖아요. 건강보험이. 그래서 소셜 인슈런스이기 때문에 사회보험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민간보험, 사회보험. 민간보험으로 저희 실손보험 제 개인 선택이지만 이거는 우리 사회가 준조세로 보험료 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고 안전망을 가져가는 건데 지금 이 정부에서는 사회보험 이런 거는 그냥 이제는 이 정도 수준이면 됐어. 뭐 이런 거 강화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그런 건 포퓰리즘이야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막상 그래서 남은 민간 영역, 뭐 민간 의료보험 영역, 민간 연금 영역 이런 것들을 지금 막 계속 팽창시키면 된다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말 교수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고 이런 방향성과 이런 개념들 자체가 지금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겁니다. 네네네. 국가를, 사회를 포기하고 파괴해버리는 정권. 그래서 오늘 저희들 제목이 윤석열 때문에 진짜 심각하게 나라 망한다. 뉴스공장 민생사회 멤버들 또 모여 격정 토크인 거예요. 네. 격정을 안 할 수 없잖아요. 나라 걱정 토크면서 격정 분노해서 격정 토크. 네 아니 근데
말 나온 김에 정영준 선생님께 많은 분들이 그 우리가 이제 공공병원 할 때 예, 예. 사실 이제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병원 이렇게 이제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운영비는 정확히는 어떻게 충당이 돼요? 일단 우리도 공공병원 할 때도 저도 공무 가보면 주로 이제 동네 병원 말고 공공병원 가본 적이 있는데 자기 부담금 내죠. 공공병원도 똑같이. 아, 그럼요. 건강보험 적용되고. 예, 똑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죠. 왜냐면 우린 저 건강보험 다 의무화되어 있으니까. 예. 근데, 그런 코로나 진료라든지 돈 안 되는 진료를 도맡아 하고 심지어 자기 부담금 없는 환자들도 많잖아요. 그것까지도 못 내는 환자들도 있잖아요. 그 이제 저희가 공공부조에 이제 대표적으로 의료급여 환자들이 네. 있는데 요거는 잠깐 첨언하면 한국은 의료급여 환자가 하위 한 2.7% 정도 지금까지 네. 있는데 네. 가까운 미국같이 민영화되어 있는 나라도 이제 메디케이드라고 해서 장애인이나 이렇게 전액 무료로 진료하는 사람이 주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10%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보험이 망가진 대신에 그래도 저소득층 의료복지를 메디케어 옛날에 그걸 예, 많이 메디케이드. 했던, 메디케이드. 메디케어는 이제 65세 이상 아, 그렇게 돼 있죠. 메디케이드하고 메디케이드하고 메디케어하고 이제 오바마가 막 그 두 개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제가 드릴 이야기의 요지는 한국은 그 의료 급여,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 내지 않는 분들이잖아요. 공공 부조니까 이거는 지자체나 국가가 그분의 본인 부담금까지 다 이제 보장을 해 주는 이런 아주 저소득 취약계층이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2.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소득에 대해서 미국의 경우에 굉장히 그 보상해 주는 게 강한다고 하는 거를 이제 유학생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저 소득이 없으니까 애가 아팠어. 근데 그 굉장히 쭈쭈 매고 있을 때 어디 가서 진료를 받는데 몇 천만 원 나왔다 이거예요. 예. 근데 나중에 이렇게 계산할 때 보면 거의 제로에 가깝더라. 그러면서 그걸 8, 90년대 막 이렇게 자랑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미국이 그렇다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전체로 보면 우리나라 시스템이 훨씬 좋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예, 예. 저소득층이나 하위 그쵸. 계층에 대한 지원의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미국을 조금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이제 아까 얘기한 주마다 좀 다른데 어쨌든 10에서 14% 정도는 메디케이드라고 하는 기본적인 저소득 취약계층, 극빈층, 장애인에 대한 의료지원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민영보험이니까 일반적인 정규직 회사를 다니게 되면 당연히 고용이 되자마자 민영보험에 집단 가입이 되니까 그 사람들 위에 한 50에서 60% 문제가 안 됩니다. 이제 그 사이에 3, 40%가 이제 저희 이야기한 대로 뭐 찢어지면은 집에서 바늘 달궈가지고 꼬매고 예, 뭐 치아도 치료 못하고 왜냐하면 민간보험도 없고 메디케이드도 없는 그 중간이 되면 이제 아무것도 너무 비싸, 안 되죠. 너무 비싸. 근데 한국 께서 예를 들면 그 미국에서 그렇게 의료에 어떤 소외가 되고 이런 분들은 우리로 치면 좀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꾸로. 우리는 왜냐하면은 하위 10%까지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아마 진짜 제대로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질 않는 나라잖아요. 저희는 거꾸로 차상위 계층이라고 그냥 이것도 차상이란 말도 이제 좀 약간 어불성설인데 이 급여 환자 바로 윗단계인 사람들 있잖아요. 소득 자체가 없으면서 재산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조차도 뭐 피부양자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뭔가가 존재하면 그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럼 그분들이 의료비로 또 지출해야 되는 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말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한국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너무나도 아직까지 올려야 되고 그렇죠. 예, 급여 범위도 유럽이나 일본 수준까지라도 최소한도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공공의료는 어쨌든 근데 돈 안 되는 진료 또는 공공 부조 이런 거 다 하다 보니까 자기 부담금으로 우리가 환자들 일부 내에도 운영하기 어렵죠. 운영하기 항상 적자라는 거죠. 공적 자금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의 어떤 병원은 이제 이거는 매우 잘못되어 있는 건데 건강보험 진료만 해서 그 병원을 운영하는 게 사실상 좀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급여를 많이 하죠. 예,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아마 가까운 병의원 민간 병의원들 가시면 본인이 선택할 수 없잖아요. 의사가 이거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네, 선택하겠어요? 저 요 손가락, 저 지금 손가락 그 트리거 증후군 걸렸잖아요. 양쪽 다. 예, 예. 손가락. 가까운 병원 갔어요. 진짜 15만 원 나왔어요. 다시 못 가고 있어요. 비급여 때문에. 그렇죠. 급여 보험이 선택할 수가 없어. 실손보험으로 된다고 본인들 또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딱 치료를 보자 깜짝 놀라니까 물리치료, 도수치료 막 이런 거 하고 깜짝 놀라니까 실손보험 있으시면 바로 많이 나와요.
실손보험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없어요. 그 실손보험 있어도 또 막 청구하는 절차 복잡하고 안 가고 있어. 아파요 그냥 저 그냥 아파요. 그냥 아파 죽을란다. 아 이런 남 이거. 아 그래서 이제 딱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네 우리 공공의료는 그걸 안 하죠. 비급여를 막 억지로 한다거나. 일단 비급여를 안 하는 것도 안 하지만 오시는 분들이. 그런 비급여를 할 정도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은 아니거든요. 대부분이. 너무 소중하다. 너무 소중해. 서울에서도 예를 들면 서울의료원 저쪽에 네. 신내동에 가서 보시면 그 다른 병원하고 달리 공공병원에서도 일해봤지만 공공병원은 제가 적십자병원 있을 때는 제 환자의 반이 의료급여였어요. 근데 민간병원에서는 의료급여 환자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하위 네. 2.7%인 분들이 네. 왜냐하면 바로 옆에 강북삼성병원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강북삼성병원 못 가요. 가면 비급여로 본인들이 아무리 무료라고 해도 건강보험이 무료인 거지. 네. 비급여 진료 아까 얘기했지만 뭐 도수치료라든가 무슨 뭐 다른 초음파 치료라든가 이런 네. 거 하자고 하는데 그게 다 비용이잖아요. 그 못한다고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공병원이 사실 갖고 있는 역할은 우리 사회에 진짜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그리고 그것조차 지금 너무 부족한데 이 부족한 것조차도 지금 이 정부에서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공공병원 정부 몇 개 있어요, 대략? 한 20개인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 아니 아니 그 기간 수는 하는 그 국공립 그 국립대학병원 이제 제들 좀 크고 규모가 있는 국립대학병원도 공공병원이죠. 아, 그 빼고 그러니까 국립대학병원 빼고. 의료원은 또 우리가 의료원, 네, 의료원은 다 국립 의료원부터 해서 뭐. 예, 네, 국립중앙의료원부터 시작해서는 한 40에서 50개 정도 될 건데, 근데 다 아주 작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역으로 가게 되면 정말 병상이 뭐 한 150병상이 안 되는 병원들이 진주로는 지금 폐쇄되어 있는 상태. 하도 이슈가 많으니까 저는 저도 듣고 이제 뭐 어떻게 됐죠? 홍준표 의료원은 홍준표 그 당시에 경남도지사가 그거를 폐원한 다음에 그거를 뭘로 지금 쓰고 있냐면 서부 경남 제2청사로 써요. 와.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밝혀진 건데 당시에 홍준표 지사가 공약을 했던 거예요. 진주랑 이쪽에 사촌 이쪽에 그 제2도청사를 만들겠다. 근데 제2도청사 만들려니까 돈들을 적어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병원을 날려버리고 거기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김경수 지사 시절에 이게 통과가 됐어요. 다시 이제 서부경남 의료원을 만들기로. 근데 또 일주일 전에 또 아주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죠. 그게 통과가 되고 문재인 정부 때 이 진주의료원의 후속인 이 서부경남 의료원은 예비타당성도 면제를 해줬습니다. 국회에서. 그러니까 일사천리로 그냥 가는 줄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이거 지금 설계 용역 비용을 경남도의회에서 다 삭감해버린 거예요. 아, 못 만들게 해버린 거네. 또 이제 국민의힘이 네. 장하게 해가지고. 예, 설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설계를. 야.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지금 다 해놨는데 거기서 설계, 그 다음에 기획 비용을 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국민의힘 일당들이 지금 벌리고 있는 거는 뭐 의료 시스템은 완전히 뭐 다 그냥 민영으로 그냥 다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막 뭉개면서 지나가는데 이렇게 한 진짜 5년 정도 지나가면 저는 이거 정말 어떤 식이 될지 진짜 끔찍합니다. 미국식으로 될 수도 있겠네요. 빈민층 조금 더 도와주는 척한 다음에 절대 다수의 시민들은 아주 비싼 보험료를 내야 되고 못 내면 치료 안 해줘. 손가락 두 개 잘랐는데 하나만 꼬매주고 하나는 안 꼬매주고 막 영화 시골 보면 나오잖아요. 그치. 진짜 비인간적. 미국식까지 가기에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이 있으니까 그 힘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미국이 미국식 시스템을 이식해서 망가뜨린 칠레나 아르헨티나처럼 될 수는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이중 구조로 가면서 선택적으로 건강보험 진료는 하위 한 50에서 60% 국민을 받고 이제 상위 한 20, 30%는 전부 민영보험 커버로 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방식을 지금 핵책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아까도 실손보험도 이야기했지만 실손보험 그거 지금 청구하고 그러는 게 되게 불편하잖아요, 국민들이. 네. 그러니까 마치 그거를 편리하게 해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이 정부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기획재정부랑 지금 금융위원회가 넘긴 거잖아요. 그걸 제가 계속 반대한 그렇죠. 이유가 그 사람들이 해주려고 하는 거는 이 실손보험 자체의 어떤 저희가 청구했을 때 거기서 삭감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뜻이 아니고요. 실손보험사가 병원에 있는 진료 정보를 직접 전송받겠다는 거예요. 그럼 직접 전송받는다는 거는 건강보험이 지금까지 진료 정보 직접 전송받는 거랑 동일하게 건강보험하고 동일한 수준의 권한을 갖겠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이름을 바꿔가지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라고 해가지고는 지금 통과시킨 상황입니다. 그건 국회에서 이미 통과가 됐고. 그래서 통과돼버렸죠. 그 다음에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법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저희가 갖고 있는 진료 정보를 제3자인 민영보험사가 그냥 임의로 전송받을 수 있게 해는 법이 지금 그 국민의힘 강기윤 이분이 아주 의료민영화 천병으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발의한 법입니다. 지금 검찰에 기소도 되어 있는데 나쁜 짓 해가지고 제가 고발해가지고 아 잘하셨습니다. 그 토지보상 이상하게 받아가지고 예. 그 나무 막 숫자 풀리고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자기 동네에서 그 창원이잖아요 직구가. 예. 야, 근데 그러니까 나쁜 짓 하는 의원이 꼭 입고 나오고 결탁해서 그런 정책도 막 망가뜨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청부 입법 하시는 분은 맞아요. 명확하게. 이번에 보면 첨당 재생의료법을 또 이제 개정한 아주 최악의 개항안을 그것도 지금. 강균인가요? 그렇죠. 아예 그냥 그쪽이랑 첨단 재생의료는 먹는 거네요. 줄기세포 업체들이나 이쪽 로비 받아가지고 하는 거고요. 실손보험 청구관서는 민영보험사들 로비 받아서 한 거고요. 디지털 헬스케어법은 이제 그런 민영보험사들과 그런 청구 대행해주는 업체들 거기랑 이제 결탁해가지고 또 한 거죠. 알았습니다. 이제 야 그, 오랜만에 이야기하니까 이제 생중님도 해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마지막 제일 궁금하는 그래서 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의료면허라는 지적을 해갖고 좀 알려졌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실제로 실손보험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어떤 데는 카톡으로 보내줘가지고 쉽게 주는 데가 있고 여기 여의도 병원은 제가 갔더니 뭘 자꾸 내래 아무튼 그래서 제가 아직 바빠서 못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결하면 좋아요 선생님? 제일 중요한 거는 금융위원회에서 지금 실손보험 관리를 하잖아요. 이걸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걸 바꿔야 합니다. 바꿔갖고? 그러니까 제일 지금 문제는 그런 어떤 행정상의 절차 이거 국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끼시겠지만 그거보다 더 와닿는 거는 그렇게 절차를 해서 넣었는데 돈을 안 주는 경우잖아요. 그렇게 까다롭지 않게끔 만들 수 있으려면 보건복지부가 이거는 건강보험의 어떤 잔여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지원하는 거니까. 제2의 건강보험처럼 막 기능을 하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영향을 평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보험이라는 상품이 이것도 뭐 보험의 기본 중에 기본인데 원래는 언젠가 규격화가 돼 있어야 되는데 한국의 실손의료보험은 규격화 없이 막 시장에 지 멋대로 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금융위원회와 이제 금융감독원까지도 사실 짬짬이가 됐다고 보는데 이분들이 민영보험이 요즘에 뉴스 보시면은 생보사나 손보사나 이제는 시장이 더 이상 팽창이 안 됩니다 한국이. 그러니까 이쪽 시장을 넓히려고 하다가 보니까 무리해가지고 계속 만들어 놓고는 손해율 올라가니까 국민들 지금 실손 보험료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보험 규격화도 해야 되고 보험을 간략한 서류에 대해서 무조건 돈을 주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의원급에서 할 때는 소액이잖아요. 소액은 그냥 영수증만으로 주게끔 해야 돼요. 그치. 그 영수증이라는 게 건강보험 진료랑 연계가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위조합니까?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관리를 하면서 건보 적용되잖아요. 이제 치료하는데 나머지 비급여로 실손보험 5만 원을 줘야 된다. 그럼 뭐 아무튼 보건복지부가 뭔가 그 민간 기업에 안 주면서 난 우리 서민 입장에서는 5만 원만 병원에서 탕감이 되는 나한테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냈던 거. 그런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왜 이렇게 세부 내역서를 가져가고 민영보험사가 진료 내용을 이제 들여다보면서 당신은 이거 과잉 진료 당한 거야. 아니고 그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어불성설이죠. 신뢰를 못해서 그렇고 병원에서도 의사들도 불만이 그거잖아요. 내가 진짜 최소한의 치료를 해서 최소한 여기까지 틀려서 넣었는데 나중에 그 청구해서 리젝트 되니까 그게 이제 환자하고 신뢰도 그렇고 그런 행정기관하고 신뢰도 그렇고 뭐가 하여튼 이게 유동적으로 잘 안 돌아가니까. 아니 그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이 문제에서 이런 식의 엉망진창 민영보험 상품을 지금 계속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이 통제 불능 상태로 지금 계속 유지를 했기 때문에 의사들도 엄청 윤리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편승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이걸 지금 제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중요한 건 이걸 편리하게 사용하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민영보험 상품에 가입해 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판단한 다음에 비급여를 막 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도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한 보건복지부의 관할에 들어갔을 때는 컨트롤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아시죠? 병원 가보면 이러잖아요. 비급여가 무조건 따라붙어. 그다음에 딱 물어봐요. 간호사님들도 비급여면 급여가 막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까지 치료 나오니까 실손보험 가입하셨죠? 아예 당연히 가입한 거로 물어보더라고. 근데 실손보험료도 몇만 원 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지금 제가 뉴스 찾았잖아요. 보험 일반 민간보험 다 막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것도 해약하고 있어요. 지금 올해만 36조를 해야겠대요. 올해 3분기까지만 해도.
물론 그것도 과잉 가입돼서 어쩔 수 없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 보험 쪽은 정말 감시나 견제나 대응이 강화돼야 돼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럼요. 이게 최소한의 규모로 그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공급하는 부분하고 보험 보장하는 거하고가 연계가 돼서 나가야지. 이 양쪽이 양쪽 시장을 마구잡이로 지금 시장에다 풀려 가지고 지금 이 실손보험으로 인해서 이 비급여가 늘어난 거거든요. 사실. 예, 예. 그 비급여가 늘어나서 하다 보니까 또 실손보험료 이제 올라가고. 올라가는 거죠. 손해율 올라간다고 보험회사는 그 부분에 대한 모든 비용을 다 보험 가입자한테 전가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들만 계속 지금 힘든 상황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의료 공급도 훨씬 더 공공화를 해야 되고 아니면 공익적인 어떤 의료 공급 구조를 가져가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민영 보험을 어쨌든 간에 이제 손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이 시장이 더 커지게 되면 우리가 미국처럼은 아니겠지만 칠레나 아르헨티나처럼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사이트 TV가 공동 생방송하고 있는데요. 안정열 TV랑 인사이트 TV님이 아주 답을 쉽게 냈네요. 빨리 탄핵하라. 개별적으로 대응해봐야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복잡하고 피곤해. 사방팔방에서 다 무너지니까 한 방에 해결한 방법은 빨리 탄핵해라. 맞습니다. 저 명품 수수 김건희는 군속하고 뭐 이런 해법 있는 거. 야 정영준 선생님 어떻게 저희 뉴스공장에서 못했던 말이 막 쏟아지네, 쏟아져. 좋죠. 아 예, 뭐 좋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그래서 저만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아니지. 다 얘기해서 교수님. 그다음에 따로 어디 유튜브 출연하신 데는 없어요? 연락 안 왔어요? 뉴스공장 보고 연락 왔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이게 유튜브랑 어울리지 않는. 그 돌발적인 부분에 이렇게 적응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네, 굉장히 유튜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유튜브 체질인데. 네, 체질인데. 자 이제 생 교수님 요즘 교육 이슈 어떻습니까? 요즘도 그렇고 지난 한 1년 동안을 망가지고 있잖아. 엄청 망가지고 1년 동안 내가 한번 쭉 리뷰해 볼게요. 왜 어디서 망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의료도 심각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지금이 망가지더라도 미래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이 그 문제인데. 제가 보니까 원래 그 교육 빅 그 뉴스라고 할까요? 첫 번째가 그 교사들의 지난 7월, 8월, 9월 이어졌던 연인원 100만 명의 와, 대단했죠. 교권 회복을 위한 그 시위였습니다. 세계사적으로 동일 직종에 있는 사람이 그 정도 모여서 그렇게 오랫동안 주장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 구호도 없이 그렇게 얘기한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유례가 없는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 결과로 아동 그 폭력 그 예방에 관련된 법률이 지난 금요일 날,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 지도를 아동 학대로 볼 수 없다라고 뭐 그렇게 가지고 이제 국회를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교권 사법하고 아동 학대에 관련된 법률이 예, 그 개정되어서 그나마 학부모들이 그냥 짐작으로 아이들 학대했다고 교사들을 고소고발하는 사태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직위 해제한다든지 이런 교권에 대한 침해를 일단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교 현장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뉴스라고 저는 생각하고 두 번째는 소위 말해서 사교육 카르텔 얘기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예, 느닷없이 그 수능에 개입해서 지금 저 안수장 뭐 영향을 받고 있죠. 지금 난리 났어요. 아니 특히 고3 학생들. 일태면은 이거는 정부가 속인 거예요. 최고로 지금 역대급이에요. 최고로 힘든 수능 대죠. 불수능 역대급 결과적으로. 예. 와 이런 사기꾼 거의 모든 과목을 이런 사기꾼 놈들 한두 과목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매력적인 오답이라는 사기까지 그러니까 지난 세상에 지난 5-6월 달에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때 6월 모의 수능 치고 정답 발표 채점 결과 발표도 하기 전에 이거 킬러 문항 배제해야 된다. 킬러 문항 배제하라 근데 왜 안 했어? 그러면서 막 잘랐죠. 그러니까요. 공문 자르고 뭐 평가 원장 사퇴하고. 근데 그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는 우리는 예측했잖아요. 아니 교육에 대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전문가라고 누가 그랬어요? 교육부 장관이 그랬어요? 아 이유가, 뭐 이유가 그잖아요. 입시 비리 수사를 많이 봤다고. 입시 비리하고 그러니까. 입시 정책하고 수능하고 뭔 상관이냐 이 새끼들아.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그래놓고 지금 역대 최악의 수능을 만들었고
아니 고3 수험생 지금 난리예요. 아니 좀 참아요. 예. 지금 내 얘기 좀 하고. 그래가지고 수능에 대해서 고3이잖아. 사실은 매우 그 킬러 문항이 줄어들면서 매우 쉽게 나올 거라고 사실은 이게 넌지시 암시를 한 거잖아요. 예. 정부도 그렇고 새로 들어온 평가원장도 그렇고 교육부 장관도 그렇고 뭐 그렇게 하기로 하고 킬러 문항 배제하기 위해서 안에 뭐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뭐 검토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보완 장치 했단 말이죠. 제가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얘기했잖아요. 올 수능은 절대 쉽지 않다. 더 어려울 거다. 더 어려울 거다. 이거는 왜냐하면 중킬러 문항이 엄청 나을 거다. 그러니까 네. 체감 난이도를 훨씬 네. 더 어려울 거다고 얘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나왔잖아요. 제가 고백한데 2018년도에 그 국어 31번 문항이 어려울 때 제가 하도 민심이 안 좋아서 그때 평가 원장할 때 그때 최고 점수 표준 점수 최고 점수가 국어가 150점까지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 150점 나온 거예요. 어렵다. 그때 어렵다고 제가 국민 앞에 머리를 숙여 사죄를 했어요. 사과하셨어요. 내가 무슨 출제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내가 뭐 검토한 것도 아닌데 한 문제가 너무 어려운 것 때문에 한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너무 어렵고 전체적으로 점수가 이제 네. 국어 한 과목이 다운되면 나머지 과목은 굉장히 안정적인데 이런 거잖아. 수험생들이 그것 때문에 큰 충격과 고통을 겪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것만으로 사과를 한 거잖아요. 예. 그 민심 수습용으로 내가 옷을 벗고 싶었지만은 다른 과목이 또 안정적이라서. 그 문항 하나는 제가 봐도 좀 과하다 해서 좀 문항 출제에 대해서 송구스럽다고 얘기했어요. 예. 그럼 이번 정부에 이렇게 나왔으면은 교육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옷을 벗거나 아니면 뭐 정말 사죄를 하거나 뭐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일체 자기들 불리한 건 얘기도 안 해요. 지금 보세요. 그 국어뿐만 아니라 수학, 영어도 영어가 만약에 이 1등급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1등급이 되게 한 8% 10% 사이예요. 예. 그렇게 내자고 그렇게 했고 그렇죠. 그렇게 관리해왔는데 예. 이번에 4%대예요. 1등급이? 4.7%야. 이거는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난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지금까지 변별에 또는 뭐 이 전형에 크게 영향 안 주니까 예. 1등급 또는 2등급 정도 받으면 되겠다라고 느슨하게 했던 애들한테 충격을 줬죠. 수학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국어도 마찬가지고 모든 과목이 지금 표준점 그 표준점수 최고점이 148, 147, 151이 나온단 말이죠. 네. 이 정도면은 140 넘으면 굉장히 어려운 수능인데 뭐 학생들이 얘기하기를 용암 수능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한 달 불수능도 아니고 용암. 용암 수능 너무 마그마, 마그마. 너무 어마어마히 뜨겁고 힘들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딸이 힘들었겠어요. 요즘 제가 집에 가면 그분의 눈치를 보고 말을 못 겁니다. 그분. 여전히 그분이 충격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능 그 준비하는데 재학생 플러스에서 재수생 45만 정도 지원했잖아요. 그런데 한 30%가 반수생 재수생이란 말이죠. 네. 역대급으로 또 많아 이게. 왜 그러냐. 정부가 네. 킬러 문항을 안 된다 그러니까 쉽다고 생각하고 그냥 막 이렇게 지원한 거죠. 그 사람들 다 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나오니까 예. 폭망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뭐냐고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교육도 줄이고 공교육도 정상화하고 대학 선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자료가 되는 그런 수능을 내야지 킬러 문항 잡겠다고 잡아놓고는 사실은 나온 문항을 보면요. 전문가들 분석이나 문제를 풀어보면은 문제는 쉬워졌대요. 그런데 이 선지 소위 말해서 답지가 애매하게 이럴 때 없어서 문항 자체 교육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그러니까 화냈잖아요. 이 새끼들이 매력적인 오답 야 이 새끼들아 네가 한번 시험해 봐봐라 인마 매력적인 오답이란 말이 나오는지 이런 거잖아요. 아주 그냥 문항은 좀 쉬운 척 해놓고 답안을 아주 헷갈리게 가지고 그렇죠. 다들 얼마나 괴롭겠어. 고3 학생들 뭐지 1번인 것 같기도 하고 2번인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건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사람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 이번에 원장이 뭐라고 발표했냐면요 난 그런 문장을 들은 적이 없어요. 킬러 문항은 배제했지만은 변별력을 유지한 어려운 문항들을 통해서 변별력 유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책 담당하는 사람이 변별력을 수능을 통해서 변별력을 유지하겠다 이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적절한 난이도를 통해서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그 교육적으로 타당한 문항을 낸다 이런 정도의 좀 그 추상적이면서 좀 일반적인 얘기를 하죠.
변별력을 내기 위해서 수능을 어렵게 내거나 쉽게 내는데 이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정책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굉장히 예, 좀 무감각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수능 문항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킬러 문항이 안 나왔다 하지만 그것도 시민사회단체가 수학이 7문항 정도가 킬러 문항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국어도 아, 150점 정도 오면 사교육 전문 세 사교육세부터 해서 뭐 창학이나 전문성 있죠. 어, 그럼요. 뭐야, 수학 그, 저 소장이 네. 직접 문제 풀어보고 교사들하고 의견 들어보니까 해보고. 한 7문항 자체가 킬러다. 킬러 문항이다 이거. 이게 또 윤석열이 또 국민들 사기쳤네. 아니 저 정답률 1.4%밖에 안 나온 문항인데 그게 킬러 아니? 킬러 문항이 원래 정답률이 한 3% 아래 정도라 그랬나 그때? 하, 그 3%는 정말 어려운 거고 한 대개 5% 전후 돼요. 그러니까 킬러 문항을 해도 네. 근데 정답이 1.4% 100명 중에 1명 맞췄어. 네, 네. 와 아예 애들을 그냥 말려주 학생들 너무 사실 정신... 함정 문제죠. 근데 결국 그렇게 돼서 사교육만 지금 엄청 팽창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불안감 이 분위기면 사교육이 더 매달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킬러 문항 빈자리에 중킬러 문항인데 중킬러 문항이 사실은 근데 더 킬러 문항이야. 용암이야 용암. 이게 어떤 파장을 일으키냐면은 아... 이제 앞으로 수능 관련된 문제집이나 참고서나 예. 모의고사나 이런 거 할 때 예. 수능 문제가 사실은 절대값이죠. 예, 예. 수능 문제 방식으로 다른 쪽에서도 문제를 만들기 아,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의 의미는 매우 꼬아가지고 선지를 까다롭게 하고 문항은 킬러 문항 아닌 척하면서 정답률은 5%, 3%, 1%대로 만들고 이거는 아이들에게 골탕 먹이는 거예요. 그걸 잘 푼다고 해서 네. 교육적으로 걔가 훈련이 잘 되어서 능력이 뛰어나서 푸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문제들을 지난 5월부터 누가 윤 대통령이 개입하는 순간부터 이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고3 학생들이 지금 영화 끝나고 아니 시험 끝나고 소리본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전두환이하고 윤석열 비슷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린다는데 그 수능으로 사람 괴롭힌 것도 일부 영향을 끼쳤을까요? 아니 이거 스트레스 예. 지수가 얼마나 올라갔겠어요 학생들이. 예, 농담입니다. 그런 문제가 예. 있고요. 어, 또 이제 지금 우리 의료 문제하고 마찬가지로 공공성을 얘기할 때 진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지난 예. 11월 말에 예. 시민사회단체가 또 기자회견을 합니다. 예. 뭐냐 이 학제 학교 제도를 네. 바꾸는데 법안을 고치지 않고 시행령으로 고치는 거 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제 MB 정부 때 시행령을 통해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도입합니다. 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시스템 안에 뭐 이를테면은 민영 그 학교를 또 명문 학교를 새롭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계 특성화고 있으면 자사고라고 하는 유형이 만들어지면은 기본 교육에 대한 기본 법률에다 그걸 바꿔야 되는데 그거 안 되니까 시행령으로 바꿔버렸어요. 아. 그리고 한 50개를 만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전국에 특목고 50개, 자사고 50개 약 한 100개 정도 되죠. 100개면은 졸업생만 해도 한 3만 명이 되죠. 그렇죠. 서울 시내에 소위 뭐 인기 있는 학교들은 그 100개의 학교가 다 장악해요. 그러면 일반 고등학교 나가면은 갈 수가 없죠. 거기다 또 강남 또 학군까지 들어가죠. 그럼 자사고 특목고로 또 다 그러니까 쓰고 국제고 중학교 때부터 사교육 받아가지고 특목고 예. 자사고 일반고 이런 식의 서열화가 딱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으로 차별화 서열화 특권화 교육을 한다고 문재인 정부 때 그 비판을 받아들여서 25학년도 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죠. 예, 예, 예. 그리고 그렇게 갔잖아요. 예, 시행령도 방향이. 법률도 그렇게 정했어요. 그런데 예, 예. 이번 정부 들어와서 싹 뒤집었죠. 왜 25년도부터 그렇게 했냐면은 고교학점제를 들어서는 순간이 25학년도예요. 예. 그러면은 학교 간의 차이가 아니라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과정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해서 누구나가 자기 진로 적성에 따라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25학년도 고교학점제 들어서고 그다음에 그 일반고로 전환시키고 그다음에 그 학생들이 첫 졸업하는 28학년도의 대입제도가 이 고교학점제와 이 저 정합성이 맞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공교육 정상화를 꾀하고 사교육을 줄여나가고 이게 기본적인 향후 한 10년의 플랜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다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시행령 다시 개정했어요. 개정해서 자사고를 유지한다.
특목고 유지한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25년부터 고교학점제는 교육과정까지 발표해 놓으니까 그거는 유지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또 엇박자 놓기 시작합니다. 대입제도를 고교학점제하고 안 맞게 만드는 거를 시안을 발표했어요. 이게 나중에 뜯어보면 알지만 한심한 게 지금 전두광이가 있던 네? 전두광 전두환이 있던 그 학력과제 시절의 수준으로 돌아갔어요.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권 다 없애버리고요. 모든 학생이 공통으로 시험 치게 하고 오지선다이고 여전히 상대평가고 내신도 절대평가하려고 했던 그 계획도 다 엎어버리고 상대평가하고 제가 학력고사 세대인데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지선다였던 것 같아요. 사지선다였죠. 네, 선다는 이제 오지선다니까 저 오지선다가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솔직히. 오답의 매력도를 높이고 예, 그러니까 네 놈 야 이게 아니, 오늘 소래범이랑 다 연동이 되네. 소래범 여러분 빨리 다 천만 명 봐야 됩니다. 지금 700만 돌파했는데 웃기는 게 이 가세연 가세연에서 네. 서울의 범을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가 일치해서 옛날에 문화교실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역사 국어 이런데 그 항목이 있거든요. 네. 현대사에 대해서 네. 배워야 된다. 그리고 영화를 통해서 시대 사회를 이해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체험학습으로 서울의 범 단체 관람을 신청했어. 그 막 시비 걸었죠. 가세연에서 막 엄청나게 폭발해가지고 취소됐죠. 좌빨 영화래. 그게 무슨 좌빨 영화까지 좌빨로. 진짜 좌빨 영화 소개를 좀 해드려야. 진짜 좌빨 그러니까, 영화는 예. 막 랜드 앤드 프리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막 그쵸. 진짜 프랑스 우리, 스페인 혁명 다루고 예. 막. 우리 교육에 정치의 입김이 정권의 입김이 또 이념의 입김이 막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요. 교사는. 그런 걸 떠나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네. 교육적 논리에 따라서 네. 학생들에게 과도한 어떤 영향을 주지 않도록 다 검토하고 네. 하는 건데 네. 그거를 뭐 구구 단체가 나와서 그러니까 우리 자기들 승리했대. 예, 네, 우리 집안의 따님께서도 소래범을 이제 그 학교가 다 같이 보러 가더라고 단체 가려고 제가 여기까지 데려다 드렸는데 저는 학교에 그 영화를 봐라고 말할 생각도 없었고 예. 보지 말라고 말할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체험학습이래요. 그럼. 수능 끝난 고3 학생들 뭐예요? 그랬더니 영화래요. 영화 제목은 뭐예요? 서울에 뭐 그런 영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찾아보니까 좋은 영화인 것 같더라. 얼른 찾아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학교에서 꼭 봐야지. 학교가 잘했다 이런 말도 안 했어요. 그냥 학교가 어려우니 어떤 영화를 보든 알아서 하겠죠. 뭐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뭘 우리가 그걸 그런 그 유튜브가 그런 것까지 신경을 씁니까? 이 나쁜 놈들아. 아유, 그러니까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막 현지에서 취소가 많이 돼 또 이렇게 이제 겁먹은 일부 착한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러죠. 취소해버린 거 아니에요? 문제 될까 봐. 교장 선생님 일단 말리버린 예, 윤석열 또 한동훈 정권이 또 압수해버릴 수도 있고 얼마나 괴롭힐 수도 있으니까 예산 깎아버릴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교육 현장은 어떻게 되는 거? 의료는 민영화로 교육은 아예 엄청난 경쟁으로 극소수만 살아남는 것으로 사교육 엄청 쓰고. 그럼요. 그 제가 지난 한 3주 전인가 독일의 그 디자이트라고 하는 디자이트 유명한 그 유명한 저널이 있어요. 예, 거기에 예. 기자가 한국에 와서 예, 예. 수능에 관련돼서 좀 물어보겠다. 그래서 만났어요. 그때 이 양반이 한글로 수능, 한글로 학원이라고 발음을 해요. 아.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여기밖에 없으니까. 갑질도 영어로 해석이 안 그 번역이 안 돼서 갑질로 써요. 갑질. 갑질. 네. 그래서 그 한국의 이 수능과 이 사교육과 네. 이 정말 소위 말해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누구나가 자기가 원하는 진로 교육, 적성 교육을 받으면서 네. 행복한 그런 사회로 가야 되는데 네. 이 경쟁이 치열한 이 사회가 앞으로 이걸 어떻게 완화될 건가 고민시켜야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고 할 텐데 왜 한국 교육은 이런 식으로 가냐? 제가 뭘 답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우리가 교육을 입시 경쟁의 수단으로만 삼고 있는 이 작태는 어떤 한두 개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어쨌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그렇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풀어나가려고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그런 문제식이 싹 사라지고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교육 격차 더 강화되고 코로나 때문에 그게 더 어려웠잖아요. 그거는 그저께 발표된 PISA 결과도 보여주잖아요.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의 간극이 더 벌어졌어요. 전체 성적은 유지되고 있는데 그 말은 정말 우리 사회가 교육이 가져야 될 공공성을 공통분모를 학교가 케어하기 때문에 그나마 덜 떨어지는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계층 간의 그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구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더 방치하고 더 강화시키면
우리 아이들 미래는 더욱더 심각하게 우울증 사회로 가는 거죠. 그 문제는 아, 우울증 사회라. 지난 1년 동안에 정말 교육에서 좋은 소식을 내가 얘기할 게 없어요. 아이들 그 우울증 문제는 않는데. 여기 이분께서 이분 때문에 더 우울해진 거 아닌가? 정신건강개혁대책. 정신건강개혁대책. 정신건강개혁대책 내지 말고 탄핵. 100만 명을 퇴진해. 앞으로 상담시켜주겠다고. 그러니까 퇴진하면 정신건강 많이 좋아지잖아요. 정부에서요. 정부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이분이 관심사. 윤석열 원래 관심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관심 가지면서 그 이야기를 막 해요. 그 사람이 관심 가져가지고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 상담을 100만 명 받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교수님 말씀대로 이 교육제도 이 극도의 경쟁, 극도의 상대평가 그리고 하다못해 절대평가로 나온다고 하는 영어 같은 것도 요번에 이렇게 시험에서 진짜 그런 정도만 1등급 이렇게 내주면 정말 그 경쟁에서 이 아이들이 지쳐가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조만간 뭔가 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제가 국가교육위원회 대입제도 개선특별위원회 위원이에요. 아, 야권 교육위원회 추천, 산하에. 네, 추천해서 특별위원회인데 뭐. 그러니까 거기서 2028, 2028년도 대입제도 어떻게 할 건가 지난 10월 10일 교육부 발표한 걸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어요. 논의를 해도 이게 어떤 벽을 느끼는 게 전체 한 15명 정도 위원들 중에서 한 3분의 2는 아유 뭐 교육부가 뭐 한 발표가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한 3분의 1은 무슨 소리냐. 절대평가를 뭉개뜨리고 있고 고교학점제를 뭉개뜨리고 있고 우리 미래 핵심 역량을 기르려고 하는 공격을 뭉개뜨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최소한 내신은 절대평가로 가고 그다음에 수능의 경우에도 절대평가 과목을 사탐이나 과탐 이게 공통과목으로 됐거든요. 공통사회 공통과학이 1학년 수업 받은 거 가지고 시험 치겠다는데 그런 과목 정도는 절대평가를 가고 좀 이렇게 심화 수학 하겠다는 거 하지 말고 조금 더 학생들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자. 그리고 고교학점제를 살리기 위한 거니까 고등학교 1학년은 상대평가 하더라도 2학년 3학년 때 선택과목들은 절대평가 하지 않고 만약에 상대평가 해버리잖아요. 그럼 고교학점제가 붕괴돼 버려요. 그러니까 왜 입시제도를 바꾸려고 했냐면 고교학점제 때문에 바꾸기로 그 예정되어 있었는데 고교학점제를 죽이는 입시제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는데도 안 먹혀요. 숫자적으로 안 밀리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결단을 하시려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결단은 좀 두고 보면 알겠지만. 삭발투쟁? 단식농성? 단식농성? 삭발?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조금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교육 전문가들의 뭐 청골기 집회? 어떤 지켜 봤어요. 근데 그 국민들도 지금 관심을 그게 갖고 있고 언론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내부에 돌아가는 걸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교육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교육부 시안을 그냥 승인했습니다. 끝. 이러면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육 문제는 진짜 정말 앞으로 우리 앞으로의 아이들이 앞으로 정말이에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 좋잖아요. 근데 열심히 공부해도 그게 제대로 가치 있는 교육을 받아야 그게 나중에 뭐 일반적인 어떤 상황에 삶을 살아가는 데 힘이 되지. 지금은 수능 문제 오지 선생님 불다 문제지를 딱 덮잖아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런 어떤 휘발성 있는 지식을 위해서 12년을 그렇게 과도한 그 학습 노동에 시달려야 되는가. 그렇죠. 우리 아이들 진짜 불쌍한 겁니다. 문제 푸는 기계도 아니고 말이죠. 어떻게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학세를 폐지해서 대학수를 폐지하고 입시를 철폐하면 되는 건가요?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제 그것은 굉장히 이상적이라는 이상적이죠.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뭔가 좀 현실적인 대안 아닌가. 언젠간 그리 간다 하더라도 당장은 어렵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그러니까 대학 무상교육은 또 별개로 우리 무상교육은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꽤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경쟁을 말릴 수는 없어요. 경쟁 자체가 또 긍정적인 측면도 없진 않은데 다만 그 경쟁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경쟁을 지켜줘야죠. 지금은 1등부터 꼴찌까지 서열화가 쫙 되게 한 줄을 섰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이 정말 미래의 역량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오지선다형 수능으로만 전 학생들을 다 그렇게 트레이닝 시킨다는 자체는 정말 소모적인 경쟁이에요. 정말 너무 건전한 소모적이죠. 생산적인 경쟁을 시켜줘야죠. 그리고 학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수업을 이렇게 관찰하는 학부모 있다고 보면은 정말
답답하고 한심할 거예요.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 저렇게 잠자고 있는데 어떻게 저걸 우리가 교육이라고 맡기고 있느냐. 학교를 살려줘야 돼요. 그 좀 앞서가는 학생들 위주로 수업을 한다면서요. 그래서 중간이나 중하위 학생들은 못 따라가니까 잠을 자거나 딴청을 필 수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실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애들 수능과 해당되지 않는 과목은 그냥 이제 밑 깔아주는 사람이에요. 어? 나는 그 선택 안 하니까. 나를 깔고 상위권 애들이 내신 성적이 좋아지는 거죠. 이거는 단 한 명도 포기하면 안 되는 공격 정신에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교육이 살고 수업이 살고 하려면은 사실은 공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수많은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보세요. 예산 팍팍 자르잖아요. 원래 세수 수입이 65조가 줄어가지고 네. 교육청에 들어가는 게 11조가 줄어들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전국 지역 교육청들 난리 났다면서요. 내년에는 7조가 더 줄어들어요. 거기서 고등교육에 대한 대학교육에 대한 거 1조 뺐죠. 유보 네. 통합한다고 또 1조 뺐죠. 네. 그러다가 더 웃기는 거는 지난달에 그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특교, 특별교부금이라고 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예산 100이 있으면 100에서 97을 시도교육청이 주고 3%를 교육부가 가져가요. 네. 교육부가 쌈짓돈처럼 딱 들고 있다가 막 사업을 내려보내요. 그런데 네. 그 3%도 많다고 지난 18년도 교육감들이 2%로 줄여요. 네. 왜냐 교육부가 일을 많이 하면 학교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네. 그 2% 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주호가 뭐라는 줄 알아요? 4%로 늘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뭘로 쓰느냐. AI 디지털 네. 교과서 만드는데 1조를 네. 쓰겠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김진표가 협조해 줬다면서요. 네. 법안을 냈다고. 부속 법안으로 네. 예산안이 통과되면 부속으로 그냥 따라 붙는 거. 네.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 교육부가 학교 현장을 생각 안 하고 자기들 취적을 만들기 위해서 그 돈 교육청에 갈 돈 학교 현장에 갈 돈을 다 뺏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객출하는 거죠. 아니 갈 돈도 없는데 갈 돈도 줄었는데 그걸 또 교육부가 뺏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학교 운영비 자체가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경직성이 한 80% 해당되기 때문에 예, 그냥 네. 인건비나 뭐 이 시설비 이런 거 다 빼버리면은 쓸 돈이 없어요. 학생들의 교육의 질은 뚝뚝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공교육의 부실화를 그냥 방치하는 이런 네. 정부에서 무슨 희망을 갖고 우리가 의료랑 똑같네요. 똑같아요 지금. 아, 교육, 의료, 환경, 민생 그래서 제가 모인 거잖아요. 다 망가지고 있거든요. 민생이 망가지고 있는데 환경도 기가 막히잖아요. 돈 있는 일부만 이거는 사교육 시장에서 살아남고 그러니까요. 나머지는 다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아, 끔찍합니다 진짜. 그러면 이제 중학교 때부터 특목고 사사걸로 또 줄 쓸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사교육비 쓸 거고. 그쵸? 지금 그게 그 저 소위 말해서 특목고 자사고가 기본적으로 저 중학교 때부터 일어나는 또는 초등학교 때부터 일어나는 그 사교육 그 경쟁에 그게 대입 관련돼서 사교육이 아니에요. 이 특목고 자사고 들어가기 위한 사교육이 이게 이 중학교 학원을 점령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비용들이나 또 자사고 다닐 때의 비용 최대 3억까지 든다고 하잖아요. 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예를 못 낮춰 우리 청년들이. 이거 돈 많은 사람들은 저기 자사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차별화가 공교육 안에서는 안 일어나도록 국민 누구나가 12년 무상교육을 하고 보편교육을 하고 누구나가 어떤 교육적인 어떤 혜택을 받음으로써 민주시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의식이 없어요. 그때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자사 등록 없앨 때 법으로 시행령으로 없앴나요? 그게 법으로 없애질 않았나요? 법으로 개정이 안 된 거예요. 아, 시행령 시행령을 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MB 때 이거 편법으로 행정독재로 시행령으로 했던 거를 지금도 그렇잖아요. 시행령으로 막 바꾸잖아요, 전부 다. 국회 법을 통과를 못 시키니까 법으로 해버릴 거랬네요. 법으로 딱 찍어놨어요, 이제. 그러니까 뭐 특목고가 여러분 특목고가 아닌 거 아시죠? 외고가 뭐 외국어 전문고가 아니잖아. 입시가고 의대가잖아요. 뭐가 특목고입니까? 차라리 의대고라고 해라. 의대고라고 해. 글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나라의 그 고등학교 유형별로 아버지 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을 구분해 보면요. 제1 국제고, 제2 특목고, 제3 자사고, 제4 파라군 이런 식의 구조가 되죠. 국제고도 그잖아요. 뭐 국제적 역량 키운다는 건 외국처럼. 근데 정작 의대 가고 있잖아요. 그것도 내국인들이 원래 못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국제고는 의대를 가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거기서 저희 그 드라마에 보는 상류층들 다니는 그런 학교처럼 운영하는 겁니다. 아 예. 예, 거기는 외국을 뭐, 갈 인터내셔널한 스쿨이 아니고 하이스쿨이 아니고.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중학교 예. 원래 내국인들이 일정 비율 못 들어야 되는데 그걸 계속 늘려왔어요. 그리고 또 관련돼서 지금 교육 발전 특구라고 지난번 발표했다 그랬죠. 그게 더 이제 앞으로 파급 효과 클 거예요. 얘도 지역에 가도 국제학교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거. 어, 지역에 가도 국제학교하고 국제고가 같은 건가요? 뭐 더 화이트 스쿨 뭐 이런 거. 예예. 예. 아 그게 국제고인가요? 예예. 예, 국제고. 저기 와튼 저기 뭐야 예. 한동훈 딸 다니고 막 이랬던 거. 예예. 예, 뭐, 아, 그렇죠. 뭐 1년에 뭐 등록금만 거의 한 뭐 몇 천만 원. 예, 엄청난. 와. 그거 외에도 이제 엄청난. 거기는 저희 이제 드라마 예전에 스카이캐슬 뭐 이런 거. 스카이캐슬 같은데 나오는 학교나 이렇게 교복도 다르고 그 유명 연예인들 나오던 그. 상속자들인가 하는 드라마에 나온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를 실제로 꽃보다 남자들 뭐 옛날에 예예 그런 학교를 아~ 생각하실 수 있는 거는 본 적이 없는데 거기에 이제 그 상위층 학생인가요? 그러니까 예, 특목고나 자사고는 그런 학교까지는 안 되고 국제고가 바로 그런 고등학교. 에라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 했는데 에라 돈만 있으면 모든 걸 독식하는 더러운 세상이네. 그러니까 그런 교육까지 거를, 독식을 하는 그런 돈으로. 거를 이를테면 국가가 챙기려면 그런 걸 챙겨야죠. 에이. 교육을 통해서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이 교육을 통해서 자기 신분 또는 계층 상승 사회 이동 이런 게 자유로운 사회로 가야 된다라고 뭐 이렇게 내세워 있지만은 그 헌법 정신에 기회 균등이라는 걸 내세워 놨지만은 현실을 들다 보면은 그런 반대로 나가는 정책들을 막아줘야 되잖아요. 정부가. 그런데 그걸 더 조상하고 소위 말해서 신자유 교육 정책이라고 하는 게 지난 MB 때부터 더 강화됐잖아요. 윤석열 정부는 그게 무슨 정책인지도 모르고 하여튼 MB 걸 그냥 더 확대하고 있어요. 왜? MB 교육부 장관 했던 이주호가 다시 올드보이가 컴백했잖아요. 그때 얼마나 비판을 하고 했는데도 그걸 생각하지 않고 또 그 사람을 앉혀놓고 우리 교육 정책을 지난 10년 동안 그 MB 때 교육 정책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노력했던 그 작업을 한 방에 다시 되돌려놓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총체적인 난국인데 탄핵해야죠. 윤석열 때문에 나라 망한다고 하는 탄핵해야죠. 결정하셨나요? 진짜 아니 지금 보니까 시민단체나 야권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탄핵이나 퇴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입장이 조금이 달라요. 네. 시민단체도 있죠. 주요 시민단체잖아요. 유명한데. 근데 네. 탄핵하고 퇴진은 아직 미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하기도 한데 또 그분들 고민이 있으니까 이해를 하죠. 근데 윤석열 퇴진본부 민노총하고 진보인들과 제안하는데 들어온 데는 퇴진과 탄핵을 동의하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50개밖에 안 돼요. 다 지금. 옛날에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의회도 2,300개였거든요. 그다음에 촛불행동의 윤석열 탄핵본부에도 100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주요 대부분 단체는 아직 탄핵이나 퇴진을 계획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좀만 오래 기다려야죠. 민생상황실은 탄핵으로 갑시다. 우리 보은으로 단체 아니 저는 원래 작년부터 네? 입사 전부터 저의 개인 의견은 퇴진과 탄핵의 당연한 야 역시 우리 민생상황실 아니 당연하시죠. 아직 녹색연합은 탄핵이나 퇴진을 외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저희 단체를 다 설득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보은으로 단체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에요. 결정 안 났어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윤석열 퇴진 뭐 민주노총이 제안한 거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래서 윤석열 퇴진 본부가 있어요. 예, 작년에도 이것이 훨씬 더 규모가 있게 그 조직 노동자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민주노총도 좀 늦게 움직였다고 사실 약간 비판한 입장이었어요. 올해 7월에 꾸렸어요. 윤석열 퇴진 본부를 민노총이. 시민들은 작년에 촛불행동으로 작년 8월부터 퇴진을 시작했고. 근데 이 퇴진투쟁은 역시 우리 정말 중요한 우리 기점이죠. 손 한번 잡읍시다. 여러분 네, 이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저 빼고 진짜 이 내노란 전문가들이 퇴진과 탄핵과 김건희 구속의 길로 저희는 갑니다. 당연히 김건희 구속이면 윤석열 가축구속이죠. 범죄공동체니까. 근데 우리 정규석 처장님도 거의 그런 입장인데 다만 녹색연합은 아직 퇴진과 탄핵을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설득을 해야죠. 보는 단체는 또 설득합시다. 아, 처장님은 정규석 처장님도 당연히 당연히 그럼요. 지금 그렇게 압색당하시고 저기는 나쁜 아니 나쁜 놈 이상한 놈 더러운 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예.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우리보다 더 열받아 있어. 예. 세신밖에 답이 없죠. 저는 이제 오늘 민생 이슈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민생파탄 책임자는 피켓팅으로 대신하고 목요일 날 또 이제 우리 뉴스 공장 가면 안진걸 TV하고 임생식당 TV 홍보 좀 해주자고요. 어쨌든 우리 민생상실이 뉴스가 나가는 데가 그렇지. 안진걸 TV하고 임생식당 TV예요. 네, 네, 네. 그래서 20만 대야 돼요. 지금 현재 안진걸 TV 14만 3천인데 저는 안진걸 TV가 이제 20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건의료단체나 교육언론창
녹색이라고 그냥 드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와서 한 번씩 그냥 방송을 해야지 그러면. 뭐 어때요? 어, 그래 정말요? 좋잖아요. 네. 이제 열심히 다른 유튜브 만들지 마. 다른 유튜브 만들고 그냥 여기서 방송해. 그러니까요. 민중 종편, 민중 종편. 뭐 안진글 오버타임 뭐 이런 거? 아니, 진보 종편. 예. 진보 종편 만들자 우리. 그런 좋은. 아니 그러니까 뉴스 공장에는 지금 우리 안 끼워주잖아요. 거기는 막 홍사우, 아, 닥현민 이런 분들만. 아니 그런 플랫폼이 그렇죠. 되시겠다고 하니까 이거 진짜 열심히 해야겠네요. 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 게 필요해요. 지금. 그래서 안진글 TV 할 때 20만까지는 가야 돼요. 인생식당 TV도 아직 5만이 안 됐던데 5만. 우리 인사이트 TV가 우리 자매 TV인데 26,500명.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작은 데들이 키워져야지. 중소 유튜브들이 한 10만, 20만 쭉쭉 가갖고 연합해서 민생상황실 시즌2 그러니까 뉴스공장에서는 짧게 요약해서 김원준한테 쫓겨난 다음에 바로 서로움을 안고 민생상실 모여드는 거지. 자 이제 진짜 이야기 셀프로 가자 하면 재밌잖아. 뉴스공장에서도 나중에 그 우리 것도 올려주고 그게 올려주면 해도 많이 또 보거든요. 그렇죠. 아까 미처 말씀 못했던 거 안진글 TV에서 하고 왔습니다 하면서 또 그래도 하여튼 오늘 그래도 조금 말을 길게 하니까 속이 조금 후련해지네. 아 교수님 한 3분 네. 얘기하고 돌아서 그냥 저 이렇게 전문가신데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다음 주까지 뭐 알아와라고 숙제는 해주고 그러니까 아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 이제 또 제가 사실 또 마무리해야 되니까 네. 또 팬들이 지금 오고 계세요. 두 분 만난다고. 네. 그래서 뉴스공장 작가님도 오시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두 분께서 그럼 마무리 봐라. 뭐 목요일 여러분 일단 목요일 날 뉴스공장 민생상실에서 다시 만날 건데 아 그리고 이게 지금 현직 의사가 만들었어요. 네. 의사 한의사님들이 만들었어요. 술편한 맞죠? 한의사. 아 서울대 출신 한의사님 만드신 건데 이게 제가 임상시험 해봤더니 몸에 좋아요. 딱이 오늘 우리 오늘 임상실험 해야 되겠네. 임상실험 이게 지금 드시지 말고 좀 더 제가 드릴게요. 자, 1인당 두 개씩 또 선물. 이것도 출연료 대신 두 개 선물. 다 그냥 다 가져가. 야, 싸다 싸. 이걸로 그냥 저기, 오늘 많이 먹어야겠네. 신용목 선생님 달력까지 준비했잖아요. 이거 우리 오늘 땡치는 거야 그냥. 그만 보여주세요. 최우 선생님의 더불어숲 달력도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글씨입니다. 그러니까 참세상 햇새벽 이렇게 두 개 1인당. 더불어서 홈페이지에 가서도 여러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예, 참세상 햇새벽. 예, 너무 멋있죠. 예쁘죠. 예. 신임보생의 어깨동무채라고. 그렇죠. 연대체 어깨동무채. 너무 멋있어요. 맞아요. 어깨동무를 하면서. 예. 자 그래서 저기 우리 술 편한 많이 주문해 주시고 여러분. 이제 두 분이 마무리 인사하면 제가 이제 그거 하려고요. 광고 영상 나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온없이 이야기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하는 거라고요. 네. 네. 아 예, 저는 뭐 어쨌든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야, 너무 짧다. 그래도 좋습니다. 예, 배고프구나. 의료민영화 저지 해내겠습니다. 예. 아 역시 정영준. 예, 성기승 교수님. 자, 희망은 지지 않는다. 아, 희망을 갖고 살면 우리가 결코 지지 않고요. 늘 밝은 미래를 그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사회는 어디 주어진 것이 아니고 제도는 어디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많은 문제들이 있고 불만이 있지만은 우리가 직접 다시 재설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교육을 살리는 길에 같이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여기 김건희 구속 엄벌 농성장 갔다 왔잖아요. 너무 추웠거든요. 힘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두 분이 이야기하는 거 쭉 들어보니까 너무 공부도 많이 됐고 이렇게 우리 사회가 망가지는 거 막기 위해서라도 빨리 윤석열 탄핵하고 특급범죄자 윤석열은 끌어내리자 특급범죄자 김건희는 특검하자 이렇게 지난 토요일날도 이렇게 촛불집회 때 발언을 했는데 빨리 더 힘을 내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목요일날 아침에 뉴스공장에서 이분들 다시 방송할 때 많이 봐주시고요. 오늘 방송 널리 퍼뜨려 주시고요. 그리고 장인수 기자님 지난주 우리 금요일날 임센식당 TV 했던 거 지금 제 방송만 14만 명이 봤는데 이거 140만 명이 보기에 좀 도와주십시오. 널리 좀 퍼뜨려 주십시오. 예, 탕디 PD님 한 말씀 하시고요. 네, 유튜브에서 그동안 뉴스공장에서 듣지 못했던 걸
길게 들어서 너무 좋았다고 하고, 그리고 안소영 님이 계속 얘기하면 옆에서 그냥 치고 들어오세요 라고 댓글이 많았어요. 아니, 오늘은 절대적으로 두 분이 말이 훨씬 많았죠. 아까 제가 고3 학부모 이해 당사자로서 그 매력적인 매력적인 오답에 속아서 상처받고 걱정하는데 고3 학생들과 흥분하지 마세요. 학부모들과 얼마나 힘드셨어요. 담임 선생님들과 교과목 선생님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예. 이 윤석열이 또 다른 사기로 상처받은 이 청년 고3 청년 동기들과 함께 봉기하려고 예 아이고 목이 아프다 예.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보건의료단체 하나의 정영준 정책실장님, 재활의학과 의사님이고요. 가톨릭대 교육학과의 성기성 교수님, 문재인정부 네. 때 교육정책평가원장으로서 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 교육과정평가원 평가원장으로서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십니다. 네.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모셔서 제가 나중에 사장이 되면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뉴스 공장에서 서러움을 겪고 여기 와서 썰을 푸는 것으로 한번 잘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수고했어요. 어휴, 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어호!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